안녕하세요. 테이큐마우스 접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3단계 웨이브를 배워볼게요. 테이큐마우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웨이브 놀이의 심화 동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유선형으로 떠 있다가 준비되면 접영 발차기로 추진을 줘서 물속으로 들어가 줍니다. 시선은 수영장 바닥 혹은 배꼽을 봐주세요. 킥으로부터 추진을 받아 몸은 물속으로 글라이드 됩니다. 연결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력이 감소하면 멈추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손끝은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지만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동작을 더 크게 과장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추진력이 감소하면 멈췄지만 이번에는 추진력이 감소하기 전에 풀과 킥으로 또 한 번의 추진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 포인트는 들어가자마자 킥과 풀을 당겨 출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손끝이 수면위 쪽으로 올라왔을 때, 즉 몸이 떴을 때 두 번째 킥과 풀 피니쉬를 밀며 출수한다는 것입니다. 호흡 후 머리는 바로 물속으로 들어와서 스트림 라인의 형태를 잡아줘야 합니다. 몸이 뜨는 타이밍은 물에서부터 몇 센치, 타일 몇 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 연습으로 몸이 뜨는 느낌을 익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력이 떨어지면 한 번씩 멈춰서 다시 반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웨이브를 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의 점프를 한 세트로 정하고 그중 한 번은 좀 더 높이 점프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좀 더 높은 두 번째 점프에 맞춰 팔 돌리기를 해줍니다.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주세요. 수심이 낮거나 높아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며 한 50번 정도 반복하면 팔의 저항이 느껴지며 땅땅해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팔 돌리기 점프는 나중에 접영 타이밍에도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재밌게 많이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동작을 3번 웨이브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번 웨이브와 점프 팔 돌리기가 합쳐지면 3번 웨이브가 됩니다. 입수킥 차고 글라이드, 출수킥에 맞춰 팔 돌리기를 합니다. 호흡도 했고 다시 스트림라인 자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번, 2번과는 다르게 멈추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입수킥으로 들어가고 몸이 뜨는 타이밍에 맞춰 물을 당기고 밀어서 앞으로 추진하며 호흡해주세요. 팔이 다시 제자리로 리커버리 되기 전에 머리는 물속으로 들어와야 하며 스트림라인으로 한 미니멈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입수킥으로 반복 연결해줍니다. 호흡 시간이 길거나 피니쉬에서 기다리게 되면 가라앉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출수 후 팔이 되돌아와 스트림라인으로 떠있는 시간을 점차 줄이면 완성 접영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영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접영 강습할 때 지금 방법을 오랜 시간 지도해 왔기 때문에 접영 기초를 잡을 땐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영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며 반복 연습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